그때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메르치앙 시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30대보다는 20대가 당연히 근육 성장이 좀 더 빠르긴 하죠. 40대보다는 30대가 좀 더 빠르고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리고 혹시 청소년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운동하는 게 진짜 제일 좋아요. 진짜 제일 좋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네. 이게 근육 성장할 때는 두 가지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남성 호르몬,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성장에 굉장히 큰 관여를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요, 우리가 성장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굉장히 농도가 높다가 성장이, 2차 성장이 완전히 다 끝난 20대 초반 이상부터는 성장 호르몬의 그 수치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남성 호르몬 수치는 똑같겠지만 그 2차 성징 때랑 성인 때랑. 그런데 17세에서 한 뭐 19세 이 사이에는요 진짜 치트키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농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막 여기 있어요. 근데 이미 2차 성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높고 성장 호르몬도 높아요. 자, 이때 운동하는 거는 어떤 거냐, 진짜 약간 과장해서 말해서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성장 호르몬 스테로이드 맞으면서 운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2차 성징이 끝난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수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20대 후반이 되면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세에서 29세 2차 성징이 시작되고 끝나기 직전까지 최고입니다, 근성장에. 이때 운동하시게 되면은 엄청 길게 가요, 근육량이. 그때 운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메르치앙 시장이 있었어야 되는데.